로카르노 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한 기주봉. 로카르노 영화제 홈페이지 캡처. 서울는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는 배우 기주봉 21일 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폐막한 올해 제71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 파르도 포 베스트 액터를 받았다. 한국 배우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는 2015년 정재영, 이홍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이어 두 번째다. 강변호텔은 홍 감독의 23번째 장편 영화로 한 중년 남성이 두 명이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. 이 영화는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로카르노 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기주봉과 홍 감독을 비롯해 함께 영화에 출연한 김민희가 영화제에 참석했다. 기주봉은 현재 개봉 중인 첩보 영화 공작에서 특수분장을 한 채 김정일 역할을 소화해 화제를 모았다. KIND@uina.co.kr 2018년 8월 12일 8시 36분 송고.